자, 사장님들, 올해도 드디어 과메기의 시즌이 왔습니다. 야, 야, 구성이 이렇습니다. 지금 과메기 10마리 반씩 쪼갰으니까 20쪽이죠. 20쪽. 그리고 꼬시래기, 쪽파, 고추, 마늘, 쌈채소, 다시마, 초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은 3만원, 택배비 4천원 추가로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김까지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올해 드디어 햇 과메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20쪽짜리가 조금 많거나 남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0쪽짜리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드셔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제가 매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여기 진짜 제가 정말 장담하는 곳이에요. 제가 좀 자주 먹는 곳이죠. 포항 정식한 수산. 이 과메기를 실제로 제가 건조 작업하는 걸 가서 봤는데, 몇 년 전이죠. 진짜 파리 한 마리 안 들어가게, 이거 딱, 그물 같은 거 싹 다 쳐가지고,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여기 건 정말 무조건 사다가 먹습니다.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아까 접시에 담는데 기름이 손에 쫙 묻어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만 먼저 살짝 찍어가지고. 꽁치 고소함, 그리고 이 반건조 해가지고 이 쫀득한 식감. 어류라고 하죠. 여기 어류가 갖고 있는 이 기름. 그 오일리함이 입에 딱 돌면서, 이게 작년 게 아니에요. 올해. 핵과메기 올해 바로 잡힌 꽁치들로 지금 저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맛있다. 먼저 다시마에. 쪽파. 마늘도 하나 넣고, 꼬득한 식감이 좋은 이 꼬시래기. 이것도 넣어주고, 고추도 하나 넣어볼까요? 사실, 진짜 다시마에 초장. 뭐야? 진짜 뭔 말이 필요해, 진짜 이거. 꼬시래기 초장 요거, 그러다가 기름짐 적당하니 말린 꽁추 과메기. 소주 안 먹으면 이건 안 되죠. 또 싸웁시다. 진짜. 이 찬바람이 조금씩 나면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한 게, 굴, 뭐, 과메기부터 해가지고, 호래기.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싸서. 이걸 이렇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먹을 때마다 진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저는 포항분들 천재인 것 같습니다. 요 만드시는 분들. 와, 과메기는 또 김이죠. 김. 이게 사실 김이랑 궁합이 진짜 좋아요. 이게. 야, 나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사사.
난 이게 살짝 좀 비릿하다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김이 또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 양이 약간 좀 비릿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요건 오일리함이 있지, 요건 비릿함이 좀 없네요. 와, 좋아요. 쏴서. 야, 이제 지난번 뭉티기 때처럼 이거 오늘 또 안주빠로 오지게 세우겠는데? 야, 김에 먹었을 때 살짝 비릿함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뒤에 고소함이 엄청 증폭되고 입에 한 바퀴 싹 도네 또. 아, 야, 꼬시레기가 또 오독하니 맛있다. 진짜 올해 청어 가메기도 꼭 먹어야지. 아, 청어 가메기의 특유의 그 쿰쿰함은 없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좀 무난하고. 야, 먹다 보니까 이제 청어 가메기도 나와 먹고 또 먹어야겠다. 아, 아이, 쏴서. 어? 벌써 반이 날라갔네? 반 넘게 날라갔네, 지금? 쏴서. 이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약간 반건조 형식이라 그냥 보시기엔 저거 약간 좀 딱딱하지 않을까? 안 드셔보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전혀 딱딱하지 않습니다. 반건조 느낌이라 되게 부드럽습니다. 야,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피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어유, 이 생선에 있는 기름이 이게 또 오메가3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다가 뭐 다시마가 뭐 혈액이나 이런 거 개선에 뭐 도움을 준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아,
쏴서. 동해 쪽 이쪽이 아무래도 좀 해풍 같은 게 확실히 좋나? 좋은 해풍에서 이걸 좀 건조해서 그런지 진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어떤 음식이 나올까? 감탄스럽네 진짜. 아우, 쏴서. 과메기 먹으니까 또 이제 동해 쪽 그쪽 라인, 아우, 여행 마렵네. 아, 지금 강원도 그쪽에 무늬오징어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아, 무늬오징어 저번에 먹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회 한번 먹으러 한번 또 가고 싶다. 아, 한번 시간 내가지고 동해 라인 쪽 그쪽 한번 싹 여행 겸 해가지고 가서 영상 좀 찍고 와야겠다. 아, 에이, 사사. 아우. 꽁치 10마리. 과메기 20쪽을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순삭시켜버렸네. 아. 어이, 사사. 아,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매년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이네요. 아, 오늘 저녁은 과메기에 소주 한 잔 어떠신가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아우.